자, 그리고 필기를 안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봐서 필기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면 뭐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이번에는 필기를 좀 해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자,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걸 묻고 있습니다. If you ask me then, I would have helped you. 오케이, 그래서 언제 뭐 한다면이에요, 이거? 자, 이 then의 뜻이 if so입니까? at that time입니까? after that입니까? 세 가지 중에 뭐예요? at that time이죠, 이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틀렸죠. 왜 틀렸습니까? 벌써 여기서 끝나, 여기서 벌써 답이 나왔어요. 뭐랑 뭐랑 싸웁니까? 여기 then하고 as하고 싸우죠. 자, 어떤 문장이었으면 안 싸웠냐? You asked me then이었으면 싸울 일이 하나도 없어. 이게 무슨 뜻이, 이게 무슨 시제고, 과거 시제고, 이거 과거, when에 대한 대답이고, 과거죠, 이거. 네가 그때 물어봤었다죠, 이건. 그쵸? 이건 그때 네가 물어봤었다야. 근데 여기다가 if만 살짝 넣으니까 if 뒤에 동사의 무슨 형태가 와서 가정법 과거가 된 거죠. 가정법 과거는 언제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할 때 씁니까? 현재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then이 오면 안 되고요. 여기에 뭐가 와야 되냐면 now가 와야 되는 겁니다. now. 아니면 자, 여기 would have pp 보이죠? 그러면 would have 주절에 would have pp가 있으면 이걸 보고 관로하고 전체적으로 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거 가정법 과거 완료라야 되죠. 얘하고 얘하고는 잘 맞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언제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할 때 씁니까? 과거의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할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asked가 아니고 had asked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무슨 뜻이냐, 네가 그 당시에 나한테 물어봤었다면 사실은 그때 안 물어봤는데 그때 물어봤으면 I would have helped you. 내가 뭐 했었을 텐데? 예? 도와줬을 텐데.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얘가 틀렸습니다. 그럼 나머지 애들 If I had a time machine. 오케이, 그래서 이거 요렇게 얘들 두 개 보고 얘를 보고 이 부분 뭐다? 가정법 과거죠. 내가 언제 타임머신 있다면, 현재 타임머신 있다면 I would travel to past. would 뒤에 이렇게 생겼죠. have pp가 아니고 내가 어디로 언제 뭐 할 텐데 과거로 현재 또는 미래로 뭐 미래에 뭐 할 텐데 여행을 할 텐데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가정법 과거고 이것도 가정법 과거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여기에 분명히 동사가 과거인데 현재 타임머신 있다면 여기도 will이 아니고 would인데도 불구하고 미래의 타임 과거로 여행을 갈 건데 앞으로 과거 여행을 할 텐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if I had left early. 내가 언제 일찍 나섰더라면 내가 과거에 그 당시에 언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나간 과거의 어떤 순간에 일찍 left early 하지 않았던 사실을 지금 후회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때 언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과거에 일찍 출발했으면 I wouldn't have missed the bus. 내가 언제 버스를 놓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뭐다? 가정법 과거 완료죠. 그러니까 과거에 버스를 놓치지 않았을 텐데 과거에 일찍 나서지 않아서 과거에 버스를 놓쳤다 라고 얘기하는 문장. 그 다음 이번에는 if 절이 뒤로 가 있습니다. 자, 형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뭐라 해야 된다? 예를 봤을 때 얘가 전체적으로 가정법 과거라 해야 되죠. Paul would be nervous. 그냥 Paul이 언제 긴장할 텐데 현재 또는 미래, 가정법 과거라 했으니까 내용은 현재 또는 미래라 했어. Paul이 뭐 할 텐데? 긴장할 텐데. If Kevin refused her proposal. 여기 허가 폴라즈죠. 만약 케빈이 언제 refuse 뭐하다? 거절하다입니다. 거절하다. 만약 케빈이 폴라의 프로포저 제안이죠. 제안 다 알고 있습니까? 대단한데? 오케이, 폴라의 제안을 프로포저를 언제 뭐한다면 현재 또는 미래에 거절을 한다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if당 이렇게 생겼으니까 가정법 과거 맞고요. 케빈이 현재 또는 미래에
폴라의 프로포절 제안을 뭐 한다면 거절한다면 폴라가 뭐 할 텐데 현재 또는 미래에 긴장할 텐데라고 얘기하는 가정법 과거 형태는 과거지만 현재 또는 미래에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한다. 그러면 이 말은 케빈이 리퓨즈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결국은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에 그 해석이 되는 말이야. 케빈은 절대로 폴라의 제안을 거절할 리가 없는데 분명히 어 리퓨즈 안 하고 억셉트 할 거란 말이야. 근데 한다면 긴장할 텐데 거절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긴장도 안 할 거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해석이 중요합니다. 가정법은 어쨌든 형태적으로 가정법 과거를 전부 다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생겼어요. 게다가 last year랑 잘 어울리죠. 내가 작년에 너의 충고를 뭐 했었더라면 받아들였었더라면 그 다음에 would be successful now 이걸 보고 뭐라고 배웠냐 이걸 보고 혼합 가정법이라고 배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과거 작년에 너의 충고를 받았으면 지금 뭐 할 텐데 성공할 텐데 혼합 가정법이니까 틀린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잘못되었죠. 자 이런 유형의 문제 어떻게 접근하는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자 가정법은 시작이 중3이기 때문에 완성이 뭐 고1 1학기쯤으로 봅니다. 보통 우리가 가르치는 본래 보면 이렇게 뭐 목표 같은 게 학년별로 다 있어요. 그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러분들 많이 괴롭힐 테니까 미리미리 지금도 나오고요. 7과에 나옵니다. 사실은 근데 7과면 여러분들 마지막 과기 때문에 대충 공부하고 대충 알고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데 지금 탄탄하게 다져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장과 의미가 똑같은 걸 자 이런 문제 유형은 뭐냐 지금 I wish 요렇게 생겼죠 요렇게 생겼죠 요 I wish가 있고 여기에 대시 완벽한 문장을 끌고 다니는 대시 지금과 주어동사 다시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다가 갈로하고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인거죠. 그래서 언제 바란다 라고 계속 얘기하죠.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그가 언제 파이로 바뀌를 IBC 가정법 과거 완료는 뭔지 사실이 아닌거 과거의 사실이 아닌걸 얘기할 때 과거 사실 아닌거 얘기할 때 쓰는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바라는데 그가 언제 파이로 바뀌를 과거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 파이로 바뀌를 바라는데 과거에 그럼 파이로 갔어요 안갔어요 안갔다는 얘기를 하는겁니다. 그러면 I'm sorry he didn't go to Paris인 거죠. 내가 언제 유감스럽다 내가 현재 바란다 했으니까 유감스러운 거 현재라 해줘. 그가 뭐하 여기에 과거에 갔었더라면 이라고 바란다는 얘기는 과거에 실제로는 갔다 안 갔다 안 갔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가 안 가서 유감이다. 그래서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는 직설법 과거가 된다. 이 부분이 과거가 돼야 되고 반대된다 했으니까 여기에 아 잠깐만 미안합니다. 그렇죠? 이거네 미안. 여기에 not이 있으니까 여기 not이 없어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그가 안 가서 안 가기를 지금 바란다. 그럼 안 가기를 바란다 했으니까 가서 과거에 가서 지금 유감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3번 세 번째 뭐냐 다음 빈칸에 알맞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보면 만약에 여기에 끝에 있는 now를 신경 안 쓰면 뭐만 보고 여기에 if 이것만 보고 지금 전체적으로 뭐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건 전체적 과거 완료가 아닌 뭡니까 이건 혼합가정법이죠. 이것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뭐 여기에 not이 있으니까 과거에 뭐 안했다면 지금 뭐 할텐데 라고 얘기하는 혼합가정법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가정법 과거 완료고 뒷부분은 뭐가 된다 가정법 과거가 돼야 되죠. 자 뭔 얘기하는 거냐 만약 그녀가 had not brought him to the hospital 그가 그 과거에란 말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의 사실이 아닌 거예요. 만약 그녀가 그를 병원에 데리고 오지 않았었더라면 과거에 데리고 왔단 말입니다. 과거에 데리고 오지 않았다면 그는 지금 자 과거에 데리고 오지 않았더라면 그는 지금 어떤 상태일 텐데 alive 한 상태일 텐데요 alive 하지 못한 상태일 텐데요 이거 한글로 다 써드려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 눈빛이
여기에 had not brought니까 내가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had not brought, 과정복 과거의 과거에 데리고 오지 not이 있으니까 않았다면 이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now란 말이 있으니까 그는 현재란 말이 있겠죠. 그는 지금 alive 할 텐데 alive 하지 못할 텐데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과정법 과거 완료고 그 다음에 그는 지금 살아있지 못할텐데 지금 살아있다 살아있지 않다 살아있다란 얘기니까 뒷부분은 뭐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혼합과정법이라고 하는거죠. 그러면 그가 살아있지 않을텐데 라는 것을 과정법 과거는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이고 살아있지 못할텐데 alive가 있는데 이게 뜻을 바꾸려면 여기에 들어갈 표현은 조동사 과거형 플러스 뭐가 들어있는 형태? not이 들어있는 형태겠죠. 그러면 would not be alive겠죠. would not be alive. 살아있지 못할텐데. 됐습니까? 그럼 이걸 직설법으로 바꾸면 because she, 이거 과거로 바뀝니다. 그리고 not이 없어지죠. because she brought him to the hospital. 그 다음에 현재로 바뀌죠. he is alive now. 이게 직설법입니다. 지금 살아있다. 과거에 데리고 왔기 때문에 because she brought him to the hospital. he is alive now. 지금은 살아있다. 혼합과정법 가지고 문제를 낸 거면 now가 키입니다. now가. 혼합과정법 써야 돼. 여기는 어? had not brought, had pp네. 과거 완료네. 아, 과거에 데리고 오지 않았으면 지금 살아있지 못할 텐데 과거에 데려왔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다. 자, 감잡았습니까? 어떤 문제들인지? 푸는 과정에 틀렸다면 고쳐도 됩니다. 자, 여기에 last night이 보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뭘로 먼저 관료하고 뭐라고 쓸래요? I wish 과정복 과거에 과거 완료예요. 당연히 과거 완료죠. I wish 과정법 과거 완료. 자, 그럼 reservation의 뜻은 예약입니다. 같은 말은 booking이 있죠. 오케이. 그래서 내가 언제 말한다? 현재 말한다. 내가 과거인 어젯밤에 예약을 했었기를. 그럼 어젯밤에 예약했단 얘기야? 안 했단 얘기야? 과거 시제인 어제 안 했단 얘기고 그 점을 언제 후회하고 있다? 현재 후회하고 있다는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I wish I had made a reservation last night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 문장하고 똑같은 직설법은 뭐가 되느냐? 내가 언제 후회한다? 내가 현재 후회한다는 거죠? 그래서 I am sorry. I regret 해도 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regret은 대처를 가질 수 있고요. I 언제 안 했어? didn't make a reservation last night.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현재 후회 언제 안 해서? 과거에 안 해서. 그래서 이게 I wish I had made a reservation last night 이라는 I wish 과정법 과거 완료를 이렇게 문제로 낸 거고요. 그 다음 2번 you could walk there. 자, 이 부분을 보면 일단 전체적으로 뭐로 보인다? there는 뭐 대신 왔냐면 you could walk to the supermarket 대신 왔겠죠. 너는 뭐 할 텐데 슈퍼마켓까지 뭐 할 텐데 걸어갈 수 있을 텐데 라는 과정법 과거입니까? 과정법 과거 완료입니까? 과정법 과거인거죠. 그러면 if you lived 하면 되겠죠. if you lived closer to the supermarket. 만약 네가 슈퍼마켓에 더 가까이 언제 산다면 형태는 과거지만 현재 산다면 현재 살지 않지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너는 언제 걸어갈 수 있을 텐데 현재 또는 미래 걸어갈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도 과정법 과거 뒤도 과정법 과거 현재 가까이 살지 않는데 그래서 현재 걸어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because you don't live 현재 시대로 난 넣었어. because you don't live close to the supermarket you can't walk to the supermarket. 이거 가정법을 바꾼 게 현재 산다면 현재 걸어갈 수 있을 텐데 라는 가정법 형태는 과거. 그럼 계속해서 다음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것은 The washing machine is broken again. 그래서 세탁기죠. 세탁기가 무슨 시제에 어떤 상태다? 현재 상태에 다시 고장난 상태죠. 전에도 고장났는데 지금도 고장났대요. OK.
오케이. 그럼 how to fix it. how to fix it은 그거 고치는 방법이죠. 그러면 내가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지금 고장났으면 언제 고치는 방법을 알기를 바란다요? 언제 고치는 방법을 알기를? 현재 고치는 방법을 알기를 바란다니까 관로하고 뭐라 현재 고치는 방법을 알기 현재 고치는 법 알기 바람 이란 말을 관로하고 I wish 뭔 거예요? 현재 고치는 방법을 알기를 바란다는 얘기인데 현재 고치는 방법을 안다는 얘기인 거야? 모른다는 얘기야? 현재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I wish 과정법 과거니까 I wish I knew how to fix the washing machine 됐습니까? 그래서 과정법 I wish 과정법 과거죠. 같은 표현은 I am sorry I don't know 현재 몰라요. I am sorry I don't know how to fix it. I am sorry I don't know how to fix it을 가정법으로 바꾸니까 I wish I knew 알았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몰라 I wish I knew I wish 가정법 과거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계속 보세요. 계속해서 가정법 과거로 해야 될지 가정법 과거 완료로 해야 될지를 정하고 나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would가 들어간 게 답이 될 수도 있는데요 말로 안 되는 걸 집어넣었죠. 뭐였으면 답이 된다? I would know면 답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I wish I know. 나머지 애들은 될 리가 없고요. 그럼 이번엔 공통으로 without there no one could live. 그래서 without there 자 without도 가정법으로 쓸 수 있고 without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일단 짧은 거 버퍼였죠. 그 다음 좀 긴 거. 자, 긴 거 할 때는 얘를 쳐다봐야 되죠. 왜냐하면 긴 거는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뭐하고 뭐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 형태가 조금 다르죠. 근데 no one could live니까 이렇게 생겼으니까 얘는 되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가정법 과거인 거죠. 그래서 if it were not for air죠. if it were not for air 뭐라고요? If it were not for air, 공기가 없다면, 현재 없다면, 그 누구도 살 수, 언제 살 수 없을 텐데, 아, 그렇죠. 노원이니까, 부정주어니까, 그 누구도 현재 또는 미래에 살 수 없을 텐데,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또, without air, without your help죠. 자, 이게, 언제 너의 도움이 없다면, 두 가지가 다 될 수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그러면 뒤를 봐야 되겠죠. would have failed. 그러면 would have failed 봤으니까, 얘는 뭐다, 이번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고 언제 너의 도움이 없었다면 과거에 너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과거에 실패했었을 텐데 그래서 without 대신 쓸 수 있는 건 짧은 거 before 그 다음에 긴 건 얘 쳐다봤으니까 would have failed 봤으니까 뭐다? if it had not been for your help죠 if it had not been for 그래서 위에 거는 could live랑 짝지었으니까 이거는 if it were not for고요. if it were not for, but for, without air, no one could live. 밑에 거는 would have pp랑 짝지었으니까 without your help, but for your help, if it had not been for your help, we would have failed. 그리고 이것도 직설법으로 바꾸면 공기 덕분에 살아갈 수 있다니까 thanks to air, We can live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게 Thanks to your help, we 과거에 실패 안 했다 하면 되니까 Thanks to your help, we didn't fail 이게 직설법으로 바꾼 겁니다 Thanks, 네 도움 덕분에 우리는 과거에 실패하지 않았어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Without 가정법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엔 딴 사람 거 볼까요? 그건 빈칸에 맞은 거 I don't have any older sister 나는 언니가 무슨 시제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현재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 부분은 뭐라고 한다? 직설법 무슨 시제 현재입니다 됐습니까? 난 지금 전혀 언니가 없어 누나가 없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언제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어? 언제 있었으면 바라는 거죠 그렇죠? 바라는 거죠.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언제 시스터가 있었으면?
현재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다란 얘기를 하고 싶으면 관로하고 I wish 뭐예요? 가정법? 과거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현재 older sister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은 I wish I had an older sister. 이 표현을 하면 되겠죠. I wish 가정법이니까 동사의 과거형 쓰면 되겠죠. Have had는 과거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I wish 가정법 아 참 이것도 아니죠. Had had였으면 참 I wish I had had an older sister 했으면 과거에 그때 그 당시에 있었으면 했는데 그때 없었어 라는 뜻이고요. 지금은 지금 없다고 얘기했죠. 직섭 여기에 내가 지금 이 문장이 왜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됩니다. 이 문장이 왜 있어?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시제? 현재 시제의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없어. 그렇다면 I wish 뒤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가 아니고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법 과거가 와야 된다는 거. 거기에 맞는 표현이 이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 I wish I had an older sister 또 직설법으로 바꾸면 I am sorry I don't have any older sister 여기 나오잖아요. 이거 똑같죠. 그 다음에 자 이번엔 as if입니다. as if as if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무슨 얘기할 때 쓴다 마치 뭐뭐인 것처럼 할 때 쓰는데 이것도 아니나 다를까 마치 언제 뭐뭐인 것처럼 현재 뭐뭐인 것처럼 지금 선생인 척하고 있네도 있고요 그때 당시에 선생인 척하고 있네 그래서 모두 존재한다 과거도 존재하고 as if 현재 뭐뭐인 현재 뭐가 아니면서 현재 뭐인 척한다는 아, is, as if 가정법 과거고 과거에 뭐 아니었으면서 뭐이었던 것처럼 한다 할 때는 as if 가정법 과거 그러니까 현재인데 형태는 과거고 과거인데 한 단계 더 과거로 간 과거 형태는 과거 완료로 한다 라는 게 가정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생겼죠? 그럼 그녀가 언제 말한다? 현재 말한다. 마치 현재 뭐인 것처럼, 현재 우리 엄마처럼 말한다. 현재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사실은, 현재 엄마가 아니란 얘기니까, she isn't my mom. 사실은 그녀는 우리 엄마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말을 굳이 할 필요 없어. 사실은. 실제 원어민들이 She speaks as if she were my mom 이라고 얘기해놓고 In fact she isn't my mom 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as if 가정법 과거니까 이 속에 이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속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가정법 문장을 직설법 문장으로 바르게 바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직설법은 가정법으로 자 지금 뭐라 해서 가정법이라고 그랬어요. He talks. 그가 무슨 시제 얘기한다? 현재 말합니다. 자, as if he had read가 아닌 건 다 아시죠? 중3이니까. As if she had read the book인 거죠. 그러면 이건 as if 과정법 과거 완료니까 언제 안 한 걸 한 척 한 거야? 언제 안 한 걸? 여기에 not이 없으니까 한 읽은 척 말한다는 얘기죠. 과거에 읽은 것처럼 지금 얘기한다. 그래서 과거 완료고 직설법으로 바꾸면 in fact 과거 완료니까 언제 사실이 아닌 거야? 과거 사실이 아닌 거니까 여기 not 없으니까 여기 not 집어넣으란 말이죠. 과거 시제 not 집어넣은 거 in fact he didn't read the book 이래겠죠. 선생님이 크게 다른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걸 확인하고 있어. 언제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한지를 확인하고 아 현재 사실이 아닌 건 형태는 과거. 그래서 가정법 과거. 과거에 아니었는데 마치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과거 완료고 직설법 바꿀 때는 다시 현재로 조금 땡겨서 과거. 과거를 지금이랑 땡기면 현재가 돼버리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는 현재, 직설법 현재. 가정법 과거 완료는 현재로 한 단계 땡기니까 직설법 과거. 여기에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과거에 읽지 않았었는데 읽은 척 지금 말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계속해서 미추신 부분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을 이번엔 고르래요. 뭐 또 다른 유형이죠. When the young man begs for money 그래서 젊은이가 자 begs for money 하면 돈을 구걸하답니다. 돈을 구걸하다 뭐 beggar란 단어가 있는데요 beggar는 거지를 beggar라고 그러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 젊은이가 무슨 시제에 뭐 할 때 자 여기에 이거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죠.
그러면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동거에서 뭘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will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젊은이가 미래의 돈을 구걸할 때일 수도 있고 현재 돈을 구걸할 때일 수도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해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과 만약라면 will 넣으면 안 된다. 현재 시제가 대신한다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현재 표현은 현재, 과 미래 표현은 현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현재 또는 미래에 돈을 구걸할 때입니다. 젊은이가 begs for money 할 때 he always acts. 그가, 자, 여기 이거 봤으니까 이거 현재인 거죠. 현재 돈을 구걸할 때 그가 무슨 시제에 항상 행동한다? 현재 시제에 항상 행동한다. As if he were an old man. 마치 그가 언제 늙은이인 것처럼, 언제 늙은, 이건 분명히 과거인데도 불구하고 언제 늙은이인 것처럼 현재 늙은 사람인 척 항상 행동한다. 나이 든 것처럼, 현재 나이가 안 들었는데 현재 나이가 든 것처럼 행동한다니까 is가 틀렸고 뭐하러 고쳐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actually란 말, actually in fact he isn't an old man. He isn't an old man. 여기 young man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isn't an old man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 계속해서 9번 또 어디가 틀렸냐. 오케이. 자, 전체적으로 그녀가 뭐 현재 배운다면 일 수도 있고 지금 가정법이란 걸 배우고 있고, 자 그러면 지금 써있는 요까지 끊어있게 했을 때 if she learned English는 요까지는 뭐다? 가정법 과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녀가 언제 영어를 배운다면, 현재 영어를 안 배우는데 배운다면, 근데 뒤에 when she was very young, 그녀가 뭐 했을 때? 매우 어렸을 때라고 얘기하고 있죠. 집안 싸움 났죠. 집안 싸움. 이거 분명히 과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녀가 과거라고 뭐 보고 알고 있어.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 그녀가 어렸을 적에, 매우 어렸을 적에 영어를 배웠었다라면이라고 해야 되겠죠. 배웠었더라면, 그녀가 매우 어릴 때 영어를 배웠었더라면. 자, 지금 이거 now가 있죠. 그러니까 앞부분은 가정법 과거 완료고 뒷부분은 가정법 과거죠. 혼합 가정법이죠. 과거에 과거란 거 뭐 보고 하는데 when she was very young. 그녀가 매우 어릴 적에 영어를 배웠었더라면 지금 pronunciation은 발음입니다. 맞습니까? 그녀의 발음이 지금 어떨 텐데 would be perfect. 완벽할 텐데 이런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혼합 가정법에서 would be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틀렸죠. if she had learned가 돼야 되겠죠. If she had learned English when she was very young. 그러니까 앞부분은 과거에 하지 않은 걸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가 돼야 되고 뒷부분은 이런 말과 어울리려면 뒷부분은 가정법 과거가 돼야 되니까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죠. have pp가 아니고 would have pp가 아니고 would be죠. would have been이 아니고 would be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게 이 부분이 3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요 부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배웠었더라면 지금 어떨 텐데. 그럼 이거 직설법으로 바꾸면 얘는 과거 완료였으니까 because she didn't learn English. 낯 집어넣고 과거 시제로 땡겨놨죠. because she didn't learn English when she was very young. her pronunciation isn't perfect now. 요렇게 직설법으로 바뀐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if에 대해서 뭐 이런 문장 한 적 있죠. 두 문장 중에 한 문장은 틀렸습니다. 됐습니까? 자, I don't know. 모르죠? 뭘 몰라요? 그걸 모르는 거죠. 그렇죠? 나 그거 몰라. 그러면 지금 표시된 이 부분이 무슨 절이고 명사절이고 이 부분의 해석은 뭐가 되고 그녀가 오늘 올 것인지 아닌지라 는 것이니까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이런 거 배웠죠? 그쵸? if가 한 가지 뜻이 있는 게 아니고 만약이라는 뜻도 있지만 인지 아닌지라는 것이라는 뜻도 있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위를 시비 걸지 말자 말라 그랬어요. 명사들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미래인 오늘 뭐 투마로 할까요? 뭐 투마로. 투마로가 좀 더 느낌 살겠네. 그래서 나는 모른다. 그녀가 내일 올지 안 올지라는 것을 모른답니다. 이 if는 이 if랑 다르죠. 자, 여긴 뭐라고? 나는 어떨 것이다? 슬플 것이다. 만약 그녀가 내일 오지 않는다면, 이거 만약 라면에 will 집어넣네? 그래서 어떻게 된다? 현재 시제로 대신해야 돼. 됐습니까? 그래서 똑같이 생긴 if인데, 인지 아닌지도 있고, 만약, 그 다음에 요 얘랑, 얘 보고 선생님 뭔 얘기 하겠어요? 얘랑 얘 써보고 뭔 얘기 하겠어요? 이 얘기도 하겠죠? 여기 not 없어졌으니까 does랑 come이랑 합쳐야 되고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만약 그녀가 오지 않는다면 이제 이것도 그러니까 아까 전에 if가 만약 라면이기 때문에 unless로 바꿨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if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if를 한 단계 더 구분하면 자 얘는 다시 돌아가서 자 여기에 would be said가 아니고 didn't come이 아니죠. 그쵸? 그 말은 얘가 뭐가 아니라 가정법이 아니고 이런 걸 보고는 if가 들어있지만 무슨 문이라 한다 했어요. 이건 조건문이라고 했어요. 텐데가 아니고 다 라고 해석한다 했죠. 나는 슬플 것이 다. 만약 그녀가 내일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면 무슨 얘기? 이거는 그녀가 내일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안 온다면 슬플 거다라고 하는 조건문이라고 그랬고요. 얘를 성형을 좀 시키면 자 여러분들은 얘랑 얘가 같이 있는 걸 처음 보죠. 그쵸? 선생님 틀렸습니다. 말도 안 돼요. 입니다. 아 이거 뭐야? 이거 가정법 과거야. 그러니까 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녀가 내일 온단 말이야? 안 온단 말이야? 분명히 올 건데 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올 건데 안 온다면 이라고 하는 거야. 안 올 가능성 0%인데 안 온다면 나는 뭐 할 텐데? 슬플 텐데 근데 분명히 올 거기 때문에 난 슬프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아까 전에 문장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안 온다면 슬플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바꾸면 분명히 올 건데 안 온다면 슬플 텐데 올 거기 때문에 안 슬플 거야 라고 얘기하는 문장. 이걸 보고는 지금 보이는 문장은 가정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if는 가정법의 if고요. 그 다음에 이 if는 뭐의 if다? 조건문의 if로 다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해석은 똑같이 만약이지만 자 그래서 이런 것을 구분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도 있습니다. 자 he would be happy. 자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건 텐데 점점점이죠. 조건문이 아니고 가정법이란 말이죠. 텐데 그는 뭐 할 텐데? 행복할 텐데. 언제 행복할 텐데? 현재 또는 미래 행복할 텐데. 만약 그가 셀리가 뭐 한다면? 결혼한다면 결혼할 가능성 0%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가정법 과거죠. 만약에 그가 셀리랑 결혼을 한다면 행복할 텐데 결혼을 가능성이 현재 또는 미래 0%라서 어떨 것이다? 행복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그럼 얘는 뭐다라고 이 if를 보고 뭐라 하면 되겠다? 조건문이 아니고 가정법 과거다라고 디테일하게 써주면 좋겠죠. 가정법 과거에 사용된 if다. 현재 결혼한다면 현재 행복할 텐데 현재 또는 미래에 결혼할 가능성이 0%라서 행복할 리가 없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Hey, I wonder. 자, wonder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었더라? I want to know죠. 그쵸? 나 알고 싶다는 얘기죠. 궁금하다. If she will go out for dinner with me. 그녀가 나와 함께 저녁 식사하기 위하여 외출을 난 궁금하다. 그녀가 나와 함께 외출을 저녁 식사를 위해서 외출을 할지 아닐지라는 거. 그러니까 얘는 뭐다? 얘는 weather죠. weather. 그러니까 얘 weather니까 여기에 will 들어있는 거 시비 걸지 마세요. 됐습니까? 안만 길어봤자
난 그게 궁금해져. 명사들입니다. 얘는 조건절이 아니고 부사절이 아니고 명사들입니다. 명사들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will을 써야 할 상황에 will을 쓴다 했습니다. 시비 걸지 마세요. He asks me. 그가 나에게 물어보죠. If I know the answer. 내가 그 답을 아는지 아닌지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인지 아닌지죠? 같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Even if I don't like her, I have to visit her. 자, 얘는 그냥 if가 아니죠. 그쵸? 요렇게 동그라미 치고 한 단어로 뭡니까? 이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비록 내가 그녀를 좋아하지 않지만 I have to visit her. 나는 그녀를 방문해야만 한다죠. 같지 않죠. 됐습니까? 그 다음 she doesn't know. 그녀가 모른대. 그걸 모른대죠. 그쵸? 그녀가 그걸 모른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암만 길어봤자 이시면 얘는 무슨 절이고 또 명사절이고 여기다 동그라미 치고 뭐라 그러겠어? whether라고 하겠죠? 아니나 다를까? If he will accept her suggestion. suggestion은 아까 나왔던 뭐? proposal이죠. 제안이죠. 그래서 그가 그녀의 제안을 suggestion proposal을 뭐 할지 아닐지를 모른다. 받아들일지 아닐지를 모른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 2, 4 똑같은 애입니다. 그 다음에 뭐 Billy would be very upset 텐데 점점점이겠죠 뭐. 됐습니까? 빌리가 언제 매우 화낼 텐데 현재 또는 미래에 매우 화낼 텐데 가정법 과거잖아요. If she denied his suggestion. 만약 그녀가 언제 분명히 생긴 건 과거인데 언제 그의 제안을 뭐 한다면 현재 또는 미래에 deny 뭐 하다 거절하다. 같은 말 R로 시작하는 거 얼마 전에 봤죠? If she refused. 자 여긴 deny는 안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여기 deny를 왜 썼어? 뭐 어쨌든 deny의 뜻도 부인하다 하다. 그래서 언제 뭐 할 텐데 현재 매우 화낼 텐데 만약 그녀가 빌리의 제안을 언제 뭐 한다면 생긴 건 과거인데 현재 또는 미래에 부인한다면 뭐 싫어라고 현재 한다면 현재 매우 슬플 텐데 근데 deny 할 가능성 0%란 말이야. 왜? 가정법 과거니까. 분명히 받아들일 건데 그리고 현재 또는 미래에 화낼 거란 말입니까? 안 낼 거란 말입니까? 안 낼 거란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매우 화낼 텐데 받아들일 거기 때문에 deny 하지 않을 거. Because she doesn't deny his suggestion, Billy will not be very upset. 화낼 거다가 직설법, 가정법 과거니까 직설법 현재 또는 미래로 바뀌겠죠. 5번이 맞고요. 그 다음 이번에는 다 써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 관로하고 뭐라고 쓸지를 결정하고 거기에 맞게 형태가 제대로 돼 있는지. 만약 내가 언제 너의 주소를 안다면 왔다면이죠. 그러니까 여기다 관로하고 과거에 줘. 내가 과거에 너의 주소를 알았다면 여기 또 과거를 나타낸 말 나오죠. 그러면 앞하고 뒤하고 혼합입니까? 똑같습니까? 똑같죠? 뭐라고 쓸래? 가정법 과거 완료죠. 과거에 알았다면 과거에 썼을 텐데. 됐습니까? 그러면 탈락이죠. 일단 뭐 아무것도 안, 이건 그냥 조건물입니다, 이거. 만약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안다면입니다, 이거. 이건 가정법이 아니라 했어요. 그리고 여기 어떻게 뜯어 고쳐야 된다? 이렇게 뜯어 고쳐야 된다 했습니다. 만약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안다면 보낼 것이 다. 고요. 이거는 now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건 가정법 아니고 우리가 이미 배웠던 조건문이라고 하는 거라 했습니다. 만약 안다면 지금 보낼 거야. 텐데 점점점 아닌 조건문. 그 다음에 얘 또 틀렸죠. 가정법 분명히 과거 완료라고 써놨어요.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완료에 해당되는 게 여기 있네요. 됐습니까? 이건 가정법 과거라서 안 되죠. If I had known your address. 그래서 내가 과거에 알았다면 과거 완료로 표현했기 때문에 과거에 알았다면 과거에 몰랐어 사실은. 과거에 알았다면 would have pp 보이죠. 그때 너한테 보냈을 텐데 점점점 actually 뭐 아니면 뭐 because I didn't know your address.
I couldn't write a letter to you then. 보낼 수가 없었다. 뭐 여기는 좋았죠. 근데 여기가 틀렸죠. 혼합 과정법 썼죠. 여기에 now가 있었으면 얘가 지금 내가 과거에 알았으면 지금 보낼 텐데 여기 now가 있었으면 여기에다 이게 맞을 텐데 혼합 과정법으로서 맞았을 텐데 틀렸죠. 자, 이 파트 뭐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무엇을 알아야 되겠는지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뭘 많이 뭐 왜 이렇게 많이 틀렸어 이거 하는 시간 아니라 했어요. 예방접종 시간이에요. 예방접종 시간. 예방접종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맞았고 틀렸을까를 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뭘 알고 뭘 몰랐으니까 아 문제로 나왔을 때 어떻게 대비해야 되겠다 하는 시간이라 했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사람 시위 한번 볼까요? 다음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들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보겠습니다. 뭐 딕셔너리 사전이죠. 그럼 뭐 have가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could finish 쳐다봤죠? 그쵸? could finish. 그러면 절대 답이 안 될 게 몇 개 나오냐 하면은 한 개가 나왔죠. 그쵸? 그럼 여기에 could finish. 지금 이게 뭐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 혼합 가정법일 수도 있고 얘를 쳐다봤으니까 혼합 가정법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 전체적으로 가정법 과거일 수도 있죠. 혼합 가정법이면 여기는 가정법 과거 완료로 표현되어 있을 거고 여기는 가정법 과거로 되어 있어서 과거에 뭐 지금 뭐 할 텐데 이게 혼합 가정법이었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easily 그럼 언제 할 텐데 언제 쉽게 그 일을 할 텐데 된 거야 지금 이렇게 생겼으니까 현재 쉽게 할 텐데 된 거죠. 얘 뭐니까 여기 관로하고 뒷부분 주절 부분이 뭡니까? 주절 부분의 형태 혼합일 수도 있으니까 주절 부분이 가정법 과거죠. 그러면 앞부분을 어떻게 하는 게 어울리는가? 주디가 언제 사전을 갖고 있다면 언제 쉽게 할 텐데 현재 쉽게 언제 갖고 있다면 언제 쉽게 할 텐데가 어울려요? 언제 딕셔너리를 갖고 있다면 주디가 언제 딕셔너리를 갖고 있다면 여기는 정해졌습니다. 현재 쉽게 할 텐데 그럼 언제 서든을 갖고 있으면 현재 쉽게 할 텐데요? 현재 갖고 있다면이죠. 지금 사전을 주디가 갖고 있다면 지금 쉽게 할 텐데 지금 안 갖고 있어서 지금 쉽게 못한다죠? 그럼 답은 뭐겠습니까? 이게 되는 거죠. If Judy had a dictionary 지금 갖고 있다면 과거인데 지금 갖고 있다면이야. 지금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안 갖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앞도 가정법 과거 뒤도 가정법 과거 현재 갖고 있다면 현재 쉽게 할 텐데 현재 안 갖고 있어서 현재 쉽게 못한다. 직설법으로 바꾸면 Because Judy doesn't have a dictionary she can't finish the work easily. 앞, 뒤 다 가정법 과거.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저 관로가 아닌 부분 먼저 봅니다. 이렇게 생겼죠? 오케이. 그럼 I would have eaten something. 나는 언제 뭐 할 텐데 점점점이야. 과거에 뭔가를 먹었을 텐데죠. 그렇죠? 과거에 뭔가를 먹었을 텐데 과거에 안 먹었단 얘기죠. 그래서 뭡니까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인거죠. 지금 완성된 형태가 내가 과거에 뭔가 먹었을 텐데 과거에 안 먹었단 얘기하고 있었어 지금. 그러면 내가 언제 배가 고팠다면이야. 일단 답이 안 되는 거 여기 있고요. 이거 하면 언제 배고프다면 현재 배고프다면 과거에 뭔가 먹었을 텐데고 이거 넣으면 과거에 배고팠다면 과거에 뭔가 먹었을 텐데죠. 그럼 현재 배고프다면 과거에 먹었을 텐데요. 과거에 배고팠다면 과거에 먹었을 텐데요.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답은 이번엔 가정법 과거 완료죠. 과거에 배가 고팠다면 과거에 뭔가 먹었을 텐데 과거에 배가 안 고파서 과거에 안 먹었다. 그럼 이거 직설법 바꾸면 because I wasn't hungry I didn't eat anything 과거에 아무것도 안 먹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had와 had been이네요 됐습니까? 다음 계속해서 뭔가 미주지 부분이 어색한 거 곤란해래요. 뭔 소리 하고 싶은데 이거 잘못됐다. 그러면 이게 I wish가 있으니까 I wish 가정법 과거인지 과거 완료인지를 보면 되겠죠. 내가 언제 말한다? 현재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언제 지금 언제 조용하기를이야. 이렇게 생겼어. 응?
그럼 그녀가 언제 조용히 하기를 언제 말하는 거야 이거? 그녀가 과거에 조용했으면이라고 지금 말한다. 아 그때 뭐 여기에다 now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then이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이거? 당연히 then이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때 그녀가 조용히 했었으면이라고 지금 말한다. 그럼 과거에 그녀가 조용히 했단 말이야? 조용히 안 했단 말이야? 과거에 조용히 안 했고 그 점이 지금 와서 짜증난다. 쏘리하다. 틀린 데가 없습니다. 물론 얘를 어떻게 고쳐도 상관없어. 이렇게 고쳐도 돼 이 부분을. 그러면 언제 조용하기를 바란다가 된 거예요 이거는. 지금 조용하기를 바라는데 지금 조용하지 않다는 얘기인 거고, 이걸 고르면 과거에 조용했었으면 하는데 과거에 조용하지 않았다는 얘기한 거고, 뭐 여기에 now나 then이 없는 이상 이게 틀렸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맞는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before himself입니다. 그쵸? before himself는 뭡니까 이거? without his help죠. 이게 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without his help일 수도 있고요. without his help, Sora would have been late.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뒤로 고민할 수도 있다 했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것만 보고 가정법 과거인지 과거 완료인지는 모르죠. 여기를 봐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과거 완료인 거죠. 그러면 언제의 그의 도움이 없었다면? 과거 완료라며. 언제 그의 도움이 없었다면? 과거에 그의 도움이 없었다면 소라는 언제 지각했을 텐데? 과거에 지각했을 텐데 근데 언제의 그의 도움 덕분에? 과거에 그의 도움 덕분에 소라는 언제 지각하지 않았다? 과거에 지각하지 않았다라는 얘기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긴 거 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여기 다 있네 답이. 그럼 before, without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 if it had not been for his help죠. if it had not been for his help, 과거에 그의 도움이 없었다면 Sora would have been late. 과거에 넣었을 텐데 thanks to his help Sora wasn't late. 지각하지 않았다. 어디 한 군데 틀린 데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얘만 보고는 가정법 과거일지 과거 완료일지 모르는데 얘를 보면 안다. 만약에 현재 도움이 없다면 현재 지각할 텐데였으면 여기에 Sora would be late if it were not for his help 되겠죠. 그 다음 자 이번엔 이렇게 생겼습니다. that은 뭐 여러가지 that 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배운 that이죠. 손가락 질 때 나는 뭐 할 텐데 언제 저 컴퓨터 살 텐데 현재 살 텐데죠. 현재 살 텐데 만약 컴퓨터가 언제 더 싸다면 현재 더 싸다면 현재 살 텐데죠. 그럼 당연히 얘는 뭐가 돼야 되고 가정법 과거가 돼야 되죠. 이게 돼야 되겠죠. if the computer were cheaper 현재 더 싸다면 현재 살 텐데 현재 싸지 않아서 현재 사지 않는다 못한다. Because the computer isn't cheaper, I can't buy that computer 하고 똑같은 문장. 됐습니까? 예, 얘가 틀렸고요. 그 다음에 자, 이 부분 지금 혼합일 수도 있습니다. 혼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뭐다? 앞부분은 가정법 과거 완료고 만약 그녀가 언제 그 버스를 탔다면 과거의 버스를 탔다면 그녀가 would have arrived on time 언제 제 시간에 도착했을 텐데요 이거 텐데 점점점이죠.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는데 가정법 과거의 조건을 만족시킵니까 과거 완료의 조건을 만족시킵니까 혼합입니까 아닙니까? 혼합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가정법 과거 완료고 그녀가 과거에 버스를 탔다면 과거에 제 시간에 도착했을 텐데 과거에 제 시간에 안 타서 과거에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했다 라는 표현이고 틀린 부분이 없죠. Because she didn't take the bus, she didn't arrive on time. 전체적으로 다 가정법 과거 완료.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벌써 결정됐습니다. 여기에 if all were you, 그럼 뒷부분은 당연히 뭐라 해야 돼? 가정법 과거라 해야 되고 가정법 과거 이렇게 생겼죠.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언제 너라면 현재 또는 미래에 너라면 나는 언제 또 다른 직장을 찾아볼 텐데 현재 또는 미래에 새로운 직장을 찾아볼 텐데 내가 네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직장을 찾지는 않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미추진 부분이 같은 것을 고르랍니다. Without your help만 보고는 모른다 했죠. 그래서 여기만 보고는 이거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너의 도움이 없다면일 수도 있고요. 이거라면 여기 would 뒤에 동사 원형, would 뒤에 동사 원형이라면 끝났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언제 너의 도움이 없다면, 현재 너의 도움이 없다면 I would not finish the report. 나는 언제 그 리포트를 못 끝낼 텐데, 현재 또는 미래에 끝내지 못할 텐데 점점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가정법 과거니까 if it were not for죠. If it had not been for가 아니고, 됐습니까? If it were not for your help, but for your help. 그 다음에 얘가 답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고쳐야 된다? 뭐를 만족시켜야 됩니까? 가정법 과거를 만족시켜야죠. 그러면 if there weren't your help 하면 되겠죠. If there weren't your help. 그래서 현재 너의 도움이, 과학 형태는 weren't 과거지만 현재 너의 도움이 없다면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뒷부분에 would not have finished 였을 때 답입니다. would not have finished 고 그때는 과거에 끝내지 못했을 텐데니까 그때는 if it had not been for고요. 이게 would not have finished 가 아니니까 이게 답이 안 되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가 아니니까 아니고요. 뭐 얘 뭐로 고쳐야 되네요. 오케이. even if는 Even if I helped you만 해석하면 뭐예요? 비록 내가 과거에 너를 도와줬지만인 거고, 이거는 가정법이 아닌 거죠, 이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거 좀 비슷하게 뜯어고치면, 이게, 요런 형태 비스무리한 게 답이 되고 싶으면, if you, 가정법 과거 완족시켜야죠? 그럼 you가 helped 했다면이야, 아야 현재 helped 한다면이야, helped 하지 않는다면이야. 그럼 현재 helped 하지 않는다면은 가정법 과거를 해야 되니까 if you didn't help me 또 같은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가정법 과거잖아. 그래서 현재 도와준단 말이야, 안 도와준단 말이야. 현재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If you didn't help me가 현재 도와주지 않는다면입니다. 이게 없으면 그냥 과거에 넌 안 도와줬다라는 직설법입니다. 근데 이게 있으니까 뭐가 됐고 가정법 과거가 됐고 현재 도와주지 않는다면 현재 도와주지만 현재 끝내지 못할 텐데가 되는 겁니다. 이런 형태들 뭐 이거 말고 쓸 수 있는 거 If you didn't help me도 된다는 거 이해됩니까? 진짜로? 천재들인데 눈으로만 보고 안다니? 됐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15번 직설법을 가정법 as가 because겠죠 뭐 when도 되고 because 되지만 as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눈이 무슨 시제에 내렸기 때문에 과거에 내렸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과거 사실 얘기했습니다. 과거에 눈이 내렸기 때문에 she could not go for a walk. 그녀는 무슨 시제에 산책할 수 없었다? 과거에 산책할 수 없었다. 그럼 과거에 안 내렸으면 과거에 산책하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럼 얘를 가정법 만들 때 가정법 과거야 가정법 과거 완료야? 가정법 과거 완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if we had not snowed 과거에 눈이 내리지 않았던 과거 같지만 she could have gone could have pp 산책하러 갈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법상 어색한 거 골라내랍니다. If I were a fish, 내가 언제 fish라면 현재 fish라면 I would swim to you. 내가 언제 너한테 수영해서 갈 텐데 현재 너에게 수영해 갈 텐데 앞뒤 다 가정법 과거죠. 현재 생선이 아니 fish가 아니니까 현재 갈 수가 없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If it rained, 뭡니까? 혼합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 가정법 과거죠. I she couldn't go camping. 그래서 언제 캠핑하러 갈 수 없다? 현재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만약 현재 눈 비가 내린다면 그녀는 현재 뭐 할 수 없을 텐데 캠핑하러 갈 수 없을 텐데 현재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현재 갈 수가 있다. 틀린 데 없고요. 앞뒤 다 가정법 과거죠. 현재 비 내린다 안 내린다? 안 내린다.
이렇게 하면 그냥 이건 과거에 B가 내렸었답니다. 근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가정법 과거가 돼서 현재 B가 안 내린데 내린다면이 됐습니다. 계속 현재란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생겼고요. 자, 이건 뭐의 가능성이 있다? 혼합가정법의 가능성이 있죠? 그럼 혼합가정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건지 봅시다. 그냥 그가 언제 최선을 다했다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죠. 그래서 과거에 최선을 다했다면 언제 윈더 레이스 할 텐데? 현재 윈더 레이스 할 텐데죠? 틀렸죠. 말이 안 되잖아요. 현재 최선을 다한다면 현재 우승할 텐데 하든지, 과거에 최선을 다했다면 과거에 우승을 했었을 텐데 하든지, 둘 중 하나죠. 과거에 최선을 다했다면 현재 우승할 텐데는 이상하지 않나요? 근데 뭐 이게 이거는 세모하겠습니다. 과거에 그 지금까지 열심히 다 그 과거에 열심히 했었으면 지금 우승할 텐데 일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혼합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아예 다른 게 다 완벽하다면 얘가 답일 거고요. 확실하게 틀린 게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언제 다시 시도한다면? 과거에 다시 시도한다면, 했었다면 해야 되겠죠. 과거에 다시 시도, 과거에 했다 안 했다? 시도 안 했는데 과거에 했었으면 She could have reached the top. Could have PP죠. 그녀는 언제 정상에 도달할 수 있었을 텐데? 과거에 정상에 도착할 수 있어. 과거에 최선을 한 번 더 시도했으면 과거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 아무 문제 없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내가 언제 열쇠를 갖고 있다면? 과거에 열쇠를 갖고 있었다면이죠. 과거에 열쇠를 갖고 있어. 과거에 열쇠 안 갖고 있었는데 과거에 있었으면 나는 뭐 할 텐데? 과거에 열 수 있었을 때, 과거에 갖고 있었으면 과거에 열 수 있었을 텐데 과거에 안 갖고 있어서 과거에 열지 못했다. 그래서 확실하게 나머지는 완벽하네요. 그래서 얘는 약간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뭐 그래도 조금이라도 잘못된 건 3번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현재 최선 다하면 현재 우승할 텐데 과거에 최선 다해, 그러니까 어떻게 고치든지 전체적으로 가정법 과거 완료로 가서 If he had done his best, he would have won the race 하든지, 아니면 if he did his best, he would win the race 에서 현재 최선 다한 다음에 현재 우승할 텐데로 하든지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번엔 틀린 것이 있는 걸 골라내렵니다. 자, without the sun만 보고 모르죠. 그래서 과거에 태양이 없었다면 일 수도 있고 현재 태양이 없다면 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생겼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돌아와서 언제 태양이 없다면인 거야? 현재 태양이 없다면이니까 앞뒤 다 뭐라 해야 된다? 가정법 과거라 해야 되고, 그렇다면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제발 입으로 공부하세요. 뭐라고요? If it were not for the sun이죠. If it were not for the sun, 현재 태양이 없다면 the earth would be too cold. 언제 엄청 추울 텐데, 현재 너무너무 추울 텐데 태양이 있기 때문에 thanks to the sun, the earth is not too cold. 너무 춥진 않다. 됐습니까? 틀린 부분 없고요. I wish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I wish면 어느 길로 갈 수도 있고 가정법 과거로 갈 수도 있고 가정법 과거 완료로 갈 수도 있는데 얘가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내가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언제 밀리언 달러, 백만 달러를 갖고 있기를, 내가 현재 백만 달러를 갖고 있기를 현재 바라는데 직설법 바꾸면 I am sorry. 이거 현재니까 I was sorry 아니죠. I am sorry that I don't have a million dollars죠. 현재 안 갖고 있어서 현재 유감인데 I wish I had a. 그래서 I wish 가정법 과거의 라인을 잘 탔고요. 틀린 부분 없습니다. 현재 없어서 현재 있기를 바란다. 없어서 유감이다. 자, 이번에는 as if입니다. 오케이. 언제 보인다? 현재 보인다. 여기 이렇게 생겼어요. 그쵸? 틀렸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됐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as if 가정법 과거를 하든지 가정법 과거 완료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어떤 표현이 보이냐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얘가 없었으면 가정법 과거도 되고 가정법 과거 완료 둘 다 돼요. 그러니까 언제 못 잔 것처럼 언제 보인다, 지금 못 잔 것처럼 지금 보인다도 되고요, 과거에 못 잔 것처럼 현재 보인다 일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과거에 못 잔 것처럼 현재 보인다. 현재 못 잔 것처럼 현재 보인다. 둘 다 돼요. 근데 for 2 days의 뜻이 뭐니까? 이틀 동안이죠. 그쵸? 그러면 as if 과정법 과거입니까? as if 과정법 과거 완료입니까? 그렇죠. 과정법 과거 완료. 이틀 동안 못 잔 것처럼, 과거에 못 잔 것처럼 지금 몸 상태가 그래 보인다라는 as if 과정법 과거 완료 라인을 타려면 여기가 뭐가 돼야 된다? hadn't slept for 2 days가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과거에 못 잤단 얘기야? 과거에 잤단 얘기야? 과거에 잤단 얘기입니다. 근데 그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아 보인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Actually, in fact, he slept 또는 have slept for 2 days. 이틀 동안 잤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혼합일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다 뭐일 수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과정법 과거 완료일 수도 있고 앞에는 과정법 과거 완료, 뒤에는 과정법일 수도 있죠. 과정법 과거일 수도 있는데 이거 보이죠? 그럼 여기다 갈로하고 뭐라고 하면 되겠다? 혼합 과정법이라고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그가 뭐 했더라면 다리가 부러지지 않았다면이죠. 과거에 부러졌어. 근데 과거에 안 부러졌다면 히 틀렸죠. 그드 run here now. 그가 언제 여기서 달릴 수 있을 텐데? 현재 달릴 수 있을 텐데. 과거에 안 부러졌으면 if he had not broken his leg, he could run here now. 그래서 혼합 과정법이죠. 지금 여기서 달릴 텐데. 맞습니까? 직설법으로 바꾸면 because he 날라가고 과거가 돼야 되죠. 과거 완료했으니까 because he broke his leg. 그리고 언제 못 돼요? 여기에 지금 과거였죠. 과정법 과거니까 직설법 현재죠. He can't run here now가 되는 거죠. Because he broke his leg. Broke his leg. 과거에 can't run now. 지금 못 뛴다고. 혼합 과정법. 그 다음에 before air, without air. 자, if it had not been for일 수도 있고 if it were not for일 수도 있습니다. 뒤를 봐야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건 뭐예요? 영어는 입이 공부한다고요. 이런 파트는 뭐예요? If it had not been for 거죠. If it had not been for. 그래서 앞뒤 뭐다? 과정법 과거 완료죠. 과거에 공기가 없었다면이죠. 과거에 공기가 없어. 뭐 보고 알아요? 이렇게 생겼잖아. 됐습니까? 과거에 공기가 없었다면 모든 동물들은 여기 long ago란 말이 나오죠. 오래전에도 오래전에. 그러면 여기에 뭐가 된다? 과정법 과거 완료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과거에 공기가 없었다면 모든 동물들은 오래전인 과거에 뭐 했었을 텐데? 모두 죽었었을 텐데 이 말인 거죠. 그러면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If it were not, if it had not been for 했죠. If it had not been for air, all animals would have died long ago. 과거에 죽었을 텐데 과거의 공기 덕분에 과거에 죽지 않았다. 됐습니까? 그래서 X 표시 있는 게 두 개였죠. 뭐하고 C하고 D였나요? 오케이. C하고 D가 틀렸다. 계속 선생님이 똑같은 얘기 계속 합니다. 물론 뭐 as if일 때도 있고 조금 다 as if 조금 다르고 I wish 조금 다르고 뭐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배운 if 과거 would 동사원형 if had pp would have pp should have pp could have pp 이런 거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 규칙에 계속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파트는 형태가 좀 길어.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소설형 평가. 내가 오늘 아침에 너무 많은 피자를 먹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I wish죠. I wish. 그쵸? 그러면 내가 오늘 아침에 너무 많은 피자를 먹지 않았다면 이라고 언제 바란다? 지금 바란다 이거죠? 그러면 I wish 가정법이에요? 가정법 과거예요? 내용이 이러니까. 그쵸? I wish 플러스 뭐? 가정법 과거 완료로 표현해야 되는 거죠. 지나간 과거의 한 행동에 대해서 현재 후회하는 표현.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 그래서 had not eaten too much pizza this morning.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다른 거 있나요? 뭐 이거 답 안 돼요? 없나요?
그래서 I wish 생긴 게 이렇네요. 가정법 과거 완료. I wish I had not eaten too much pizza this morning. 그러면 직설법으로 바꾸면 난 언제 후회한다? 현재 후회한다. 왜 I ate too much pizza this morning. 됐습니까? 그래서 I wish 가정법 과거냐, 가정법 과거 완료냐에 대한 얘기. 뭐 필요한 거 다 했기 때문에 난이도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데요. 헤드도 있고 뭐 헤드 보는 순간 아 이거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엔 as if 가정법 과거 또는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as if 가정법 과거는 현재 뭐뭐인 것처럼 현재 뭐한다, 뭐 보인다, 행동한다 이런 것도 있고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에 뭐 했는 것처럼 지금 와서 보인다, 지금 행동한다. 행동은 현재 하고 있네요. 그가 현재 행동한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자 여기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임팩트 뒤에 있는 게 직설법 뭡니까? 직설법 시제를 봐야죠. 직설법 현재죠. 그리고 사실 그는 무슨 시제 전혀 아프지 않다. 현재 전혀 아프지 않다는 얘기하고 있죠. 현재 전혀 아프지 않은데 현재 아픈 척 한다라는 얘기죠. 현재 아픈 척 한다라는 얘기는 as if 뭐예요? as if 가정법 뭐예요? 과거로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현재 아픈 것처럼 현재 행동한다가 되는 거죠. 여기에 직설법 현재니까 가정법 과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he acts as if he 뭐겠어요? were very sick 하면 되겠죠. he acts as if he were very sick. 그래서 as if 가정법 과거니까 직설법 현재고요. as if he were very sick에 not이 없었으니까 직설법 현재에 not이 들어가고 있죠. 현재 전혀 아프지 않다. 현재 아픈 것처럼 현재 행동한다. as if he were very sick. 됐습니까? 자 그러면 문장을 읽고 나서 냄새를 맡아야 됩니다. 뭘로 표현해야 될지. 만약 존이 어제입니다. 어제 그렇죠? 어제 늦잠을 자지 않았다면 그럼 이 부분 일단 떼서 혼합일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뭐일 수도 있는데 일단 앞부분은 가정법 과거 완료죠. 지나간 과거인 어제 늦잠을 잤어 안 잤어? 잤는데 과거에 안 잤다면 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누구는 그는 이란 말이 생겼죠. 그는 어디에 직장에 언제 지각하지 않았을 것 텐데 과거에 지각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혼합 아니고 앞뒤 다 직접 아니 뭐 가정법 과거 완료로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사장이 언제 그를 해고하지 않았을 텐데 과거에 해고하지 않았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 과거라고 써놨지만 가정법을 붙이면 직설법 과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가 돼야 되죠. 앞뒤 다 가정법 과거에 늦잠 안 잤으면 과거에 지각 안 했었고 과거에 해고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여기 나오네요. 오버슬랩트겠죠. 슬립의 3단 변신 슬립 슬랩트 슬랩트 헤드 플러스 pp. If John hadn't overslept, 오버까지 써야 되겠죠. 한 단어니까. If John hadn't overslept, had 플러스 pp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를 완족시키고 있죠. If John hadn't overslept yesterday, yesterday가 있으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가 돼야 되겠죠. 과거를 나타내는 말이 있기 때문에 가정법으로는 과거가 아니고 과거 완료. He had not been late for work. 그렇죠. 그는 또는 근데 이거는 그거니까 이게 아니고 wouldn't have been이죠. wouldn't have been. He wouldn't have been late for work. 지각하지 would have pp 이거죠. He wouldn't have been late for work and his boss. 여기는 잘했네요. 해고하지 않았을 건데 왜 해고했을 텐데 하고 있습니까? wouldn't have fired him.
If John hadn't overslept yesterday, he wouldn't have been late for work and his boss wouldn't have fired him. But because John overslept, 과거죠. Because John overslept yesterday, he was late for work and his boss fired him. 됐습니까? 그래서 개념은 쉬운데 익히는데 시간 걸린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됐습니까? 형태가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 다음 ABC를 어법상 발해 고쳐라. 뭔 소리 하고 싶은데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죠. 데보라, 여자 이름이죠. Deborah only likes watching TV at home. 지금은 직설법 현재죠. 데보라라는 사람에 대해서 현재 팩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맨날 집에서 TV 보는 것만 좋아한답니다. If she joined a club, 가정법 과거니까 언제 join a club 한다면? 현재 join a club 하면 한다면이죠. 그러면 여기에는 무슨 뜻이 돼야 되고 그녀가 더 많은 친구를 사귀었었을 텐데야 사귈 텐데 하고 싶으면 여기 어떻게 돼야 돼? would 또는 could도 상관없습니다. would make죠. would 또는 could make. would make 또는 could make. 뭐 would make 하면 사귈 텐데, could make 하면 사귈 수 있을 텐데, 현재 사귈 수 있을 텐데 점점점. if she joined the club, 현재 가입한다면 would make, could make more friends. 그러니까 현재 가입 안 한다는 얘긴 거죠. 자, 다시 팩트 얘기합니다. she also doesn't study at all. 또한 무슨 시제 전혀 공부 안 한다? 현재 시제 전혀 공부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전혀 공부를 안 한다 그랬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하면 언제 더 공부한다면이야. 현재 더 공부한다면이죠. 그러면 이 부분 뭐가 돼야 돼? 가정법 과거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if she studied. 여기 분명히 직설법 현재에 not 있습니다. 직설법 현재에 not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가 돼야 되겠죠. if she studied more. 현재 공부를 더 한다면. 게다가 would have pp 아닙니다. would 뒤에 동사 원형이죠. 이게 무슨 pp입니까? 그래서 여기 앞뒤 다 가정법 과거죠. 그녀가 언제 더만 여기 마크는 score하고 scores하고 같은 뜻입니다. 그녀가 언제 더 나은 성적을 받을 텐데 현재 더 나은 성적을 받을 텐데 she would have better marks. 현재 공부를 더 한다면이니까 가정법 과거죠. would have pp 아닙니다. 현재 받을 텐데. 자, besides는 선생님이 beside하고 다르다면서 몇 번 얘기했습니다. beside는 무슨 뜻이지만 뭐뭐 옆에지요. besides는 뭐라고 했습니까? 열 번째 얘기하죠. 게다가라 했습니다. 게다가 additionally나 in addition to하고 왔다 했습니다. 게다가 moreover 하고도 갔고요. 이거 여러분들 이번 시험 범위입니다. 접속 부사라고 하는 거 중간고사의 범위에 들어가요. additionally, moreover, 게다가 뭐 besides, additionally, moreover는 접속 부사로서 뭔가 빠뜨리고 얘기하지 않은 걸 더 얘기하고 더 중요한 게 뒤에 있어. 더 중요한 하고 싶은 얘기가 뒤에 나올 가능성이 있죠. 게다가 she's getting fat. 직설법 현재 진행형이죠. 지금 살찌고 있는 중이랍니다. 자, 이번에는 if를 뒤로 보낸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w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야. 그러니까 she would get thinner. 그녀가 언제 더 날씬해질 텐데. 가정법 과거의 형태를 따르니까 현재 더 날씬해질 텐데. 그럼 현재 더 날씬해질 텐데 만약 그녀가 언제 그렇게 많은 초콜릿 먹는 것을 그만한다면이야. 그녀가 현재 더 날씬해질 텐데 언제 먹기를 그만한다면. 현재 먹기를 그만한다면 현재 먹기를 그만해 안 해? 그만하지 않은데. 그렇다면 여기에 가정법 과거가 돼야 되고 그렇다면 여기는 stopped가 돼야 되겠죠. 가정법과 if she stopped eating so much chocolate she would get thinner. 그녀가 현재도 날씬해질 텐데 if she stopped eating so much. She stopped는 분명히 그녀가 과거에 그만두었답니다. 근데 if she stopped니까 현재 그만한다면 너무 많은 초콜릿 섭취를 그만한다면 날씬해질 텐데 됐습니까?
계속해서 무슨 시제를 보여주고 나서 하고 있습니까? 무슨 시제를 보여주고 나서? 이 시제 나왔으니까 가정법 과거 됐죠. 이거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 시제 나왔죠? 이거 지속법 현재 나왔죠?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오고 있어요? 가정법 과거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현재 진행형이긴 하지만 현재 진행형도 현재의 뿌리를 두고 있죠. 현재 시제 보여주고 나서 그러니까 또 과정법 과거가 나와야 되겠죠. 스탑드. 그 다음에 직사법 충고입니다. She must change her lifestyle right now. 그냥 지금 당장 그녀의 라이프스타일을 바꿔야만 합니다. 됐습니까? 충고하는 표현 She should, she must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그럼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합니다. 자, 먼저 문제부터 봐야죠. 그래서 지금 이제 A가 뭐 이렇게 있는데 if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뭐 가정법 과거 아니면 가정법 과거 완료겠죠. 근데 얘를 직설법으로 바꿔쓰래요. 그 다음에 B가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달랍니다. 뭔 얘기하고 싶으니까 이런 얘기하고 싶다면 이런 형태로 해야 돼. 자, 일단 과거시제 직설법인 것 같아요. 자, 지난주에 big earthquake happened. 직설법 과거죠. 지난주니까 과거랑 어울리는 거 맞죠. 이게 만약에 가정법이라면 여기에 head 플러스 pp가 와야 되겠죠. last week를 올리면 어쨌든 뭐 아주 엄청난 지진이 발생했답니다. earthquake 지진이죠. 지난주에 엄청난 지진이 발생했어요. the ground shook. 계속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 과거 시제 쓰고 있죠. 땅이 흔들렸고 그리고 갈라졌다. shook하고 crack 됐다. many buildings. 계속 과거 시제죠. fell down. 많은 건물들이 쓰러졌다. 계속 과거입니다. and people were hurt. 계속 직설법 과거죠. badly의 뜻은 심하게입니다. 나쁘게가 아닙니다. 심하게 were hurt. 많은 사람들이 다쳤다. 심하게 다쳤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라고 하냐. 무슨 시제에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다면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had, pp 쓰고 있고 would, have, pp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앞뒤 다 가정법 과거 완료죠. 과거에 if the earthquake had not happened, 과거에 발생 안 했다면 many people wouldn't have lost their houses.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집을 과거에 잃지 않았었을 텐데. 그렇습니까? 자, unluckily가 나왔어요. unluckily의 뜻이 그런 뜻이니까 뒤에는 더 안 좋은 일을 얘기하겠죠. 그렇죠? 이런 거 접속 부사죠. 뭐 moreover 이런 거 쓸 수도 있겠습니다. 게다가 We didn't know. 불행하게도 우리가 무슨 시제 몰라요. 이번엔 직설법이죠. 그러니까 이건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과거에 진짜 몰랐단 얘기야. 이번엔 몰랐어. When the earthquake was going to begin. 그래서 지진이 언제 발생할지라는 것을, 이거 뭐 간접 의문문입니다. 됐습니까? 언제 발생할 것인지라는 것을 과거의 미래니까 is going to, 현재의 미래면 is going to인데 과거의 미래죠. 과거의 앞으로 있을 일인 거죠, 지금. 그렇죠? 그 과거는 언제? 지진이 발생하기 전. 그러니까 과거의 현재니까 시제 일치를 위해서 이렇게 과거의 비동사, 과거 시제의 비동사의 was와 going to 했죠. 언제 발생할지를 몰랐다, 불행하게도. 직설법 과거입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는 could have evacuated. 우리가 자 could have pp니까 언제 대피시킬 수 있었을 텐데요? 과거에 대피시킬 수 있었을 텐데죠. to safe areas. 어디로? 안전한 지역으로 사람들을 safe areas로 과거에 evacuated 시킬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 언제 미리 알았더라면이야? 현재 미리 알았더라면이야? 과거에 미리 알았더라면이야? 과거에 미리 알았다면이죠. 그럼 과거에 미리 알았다면 이라고 싶으면 과정법 과거 완료죠. 그러면 여기에 형태는 뭐가 되겠다? If we had known 해야 되겠죠. If we had plus pp. If we had known earthquake, the earthquake beforehand. If we had known the earthquake beforehand, we could have evacuated people to safe places. 안전한 places, areas로 evacuated 시킬 수 있었을 텐데 과거에 몰라서 과거에 할 수가 없었다.
because we didn't know it beforehand, we couldn't evacuate people to safe play areas. 됐습니까? 직설법 바꾸면, 여기 직설법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몰랐기 때문인 거죠. 그럼 과거에 몰라, 만약 과거에 알았더라면, 잠시만.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would have pp 잃어버리지 않았을 텐데, 근데 과거에 발생했었기 때문에 because the earthquake not 되고 과거죠. 그래서 뭐 happened as the earthquake happened 발생했기 때문에 누가 many people이 무슨 시제를 집을 잃었어. 그래서 lost their houses as the earthquake happened. 과거에 발생해서 many people lost their houses.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집을 잃어버렸다. 뭐 as 대신 이거 말고 이거 안 돼요? 없습니까? 일단 꼭 지켜야 될 건 얘랑 됩니다. 뭐 as 대신에 because도 쓸 수 있고요, since도 쓸 수 있고요. 때문에니까, 때문에 3종 세트죠. 주어 동사가 있는 때문에 3종 세트. because and sinc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맞으면 O, 틀리면 X. If I were not sick, 내가 언제 아프지 않다면, 현재 아프지 않다면 I would go to the concert. 나는 언제 콘서트 갈 텐데, 현재 콘서트 가는데, 근데 언제 아프기 때문에 현 because I am sick, I can't go to the concert.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yesterday랑 어울리려면 가정법 과거 완료해야죠. 그래서 어제인 과거에 비가 내렸더라면 wouldn't, 자 이거 혼합 가정법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러면 wouldn't 뒤에 무슨 would가 조동사 때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와야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제 비가 왔다면 지금 물 주지 않을 텐데 혼합 가정법입니다. 앞은 가정법 과거 완료, 뒤는 가정법 과거. 됐습니까? I wouldn't water the plants now. 지금 물 주지 않을 텐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네가 언제 그에게 요청했다면, 과거에 요청했다면, 과거에 요청 안 했는데 과거에 요청했다면 he would have gone with you. 그가 무슨 시제에 갔을 텐데, would have pp입니다. 과거에 너랑 갔을, 과거에 요청했다면 과거에 갔을 텐데, 틀린 데 없죠. 앞뒤 다 가정법 과거 완료. 그럼 과거에 네가 요청했다 안 했다? 그래서 그는 너랑 과거에 갔다 안 갔다? Because you didn't ask him, he didn't go with you. 됐습니까? 그 다음에 Lisa is a singer. 자 지금은 직설법 현재죠. Lisa는 현재 가수가 아니라 했어. 그러면 이런 얘기 나오면 뒤에 뻔하게 as if 나올 거야. 뻔하죠. 그렇죠? 그럼 여기 현재 아니라 그랬으니까 as if 가정법 과거 라인이야, 가정법 과거 완료 라인이야, 이거 보고. 과거죠. 가정법 과거. 현재 아니라 그랬어. But she sings. 그녀가 무슨 시제 노래한다? 현재 시제 노래한다. 그녀가 마치 언제 가수인 것처럼, 현재 과거인 것처럼 as if she were a singer 해야 되겠죠. 가정법 과거에서는 was를 쓸 상황에서도 were를 쓰는 게 원칙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법은 I인 경우에만 이 경우를 이걸 지키고요, he나 she일 때는 was를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제가 본 바로는 선생님들이 옛날 구닥다리 방법대로 가르치기 때문에 이건 틀렸다라고 하십니다. were를 지키는 건 I일 때문이다. he나 she일 때는 was를 써도, it이나 he나 she일 때는 was를 써도 가정법 과거라고 봐줍니다 요즘은. 그건 어디서 누가 가르치는 거에 따라서 익혀놔라, 학교의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익혀놔라. 사실 얘는 맞는 문장일 수도 있는데 제 예상으로는 얘를 틀렸다고 아버지도 아직도 가르칠 거예요.
as if she were a singer. 자, I wish니까 I wish 가정법 과거일 수도 있고 과거 완료일 수도 있는데 이거 보이죠? 내 학창 시절에 그럼 I wish 가정법 과거 라인이야 과거 완료 라인이야?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언제 말한다? 현재 말한다는 얘기는 언제 후회한다는 얘기도 된다? 현재 후회한다는 얘기도 되죠. 내가 학창 시절에 뭐 했었기를? 열심히 공부를 했었기를. 그래서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죠. 됐습니까? 과거에 열심히 했다 안 했다? 그래서 나는 언제 후회하니까 이 직설법으로 바꾸면 I am sorry that I didn't study hard in my school days 하고 같은 뜻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구요. 맞는 문장이구요. 뭐 답이 뭔지 모르겠다 없죠? 됐습니까? 뭐 X 표시 있는 건 뭐 X 표시에다 하면 되고 X 표시 없고 그대로 설명한 건 동그라미 O에다가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우드 고 쇼핑 언제 쇼핑 갈 언제 쇼핑 갈 텐데 현재 쇼핑 갈 텐데 현재 쇼핑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가정법 과거면 여기도 당연히 가정법 과거라야죠. If it were not raining 비가 내리고 있지 언제 내리지 않는다면 현재 내리고 있지 않다면 현재 갈 텐데 현재 내리기 때문에 현재 못 간다. 그러니까 이걸 직설법으로 바꾸면 because it is raining I can't go shopping. 그 다음에 would die 보이죠? 그쵸? 그럼 이건 혼합일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혼합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가정법 과거였으니까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그대로 갈 수도 있고요. 혼합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그거네요. 4가 있는 거 보니까 그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야? 한 단어면 뭐? without이죠, without. 두 단어면 before죠. 그러면 충분한 비가, 이거 봤으니까 언제 없다면인 거야? 현재 없다면이죠. 현재 충분한 비가 없다면. 모든 식물들은 언제 죽을 텐데? 현재 죽을 텐데죠? 그쵸? 그럼 얘가 without enough rain으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얘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게 without enough rain이면 without을 내가 뭐로 바꿔 쓸 수 있냐고 물어봤을 때 얘 쳐다보고 뭐라 그러는데 if it were not for enough rain이죠. 현재 충분한 비가 없다면 현재 모든 식물들이 죽을 텐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s if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얘는 답이 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네요. 만약에 하나 어떤 형태가 있었으면 이게 있었으면 둘 다 답이겠죠. 근데 뜻은 다릅니다. 얘는 답이 될 리가 없고요. 됐습니까? A는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were가 답이면 그녀가 언제 행동한다? 현재 행동한다. As if she were a lawyer. 마치 언제 변호사인 것처럼 현재 변호사인 것처럼. 근데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뒤에 when I met her가 맞어. when I met her 사실은 못 붙입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근데 억지로 안 붙여치자. 그러면 내가 무슨 시제에 만났을 때가 된 거야? 과거에 만났을 때니까 이때 얘랑 어울리려면 이번엔 답은 이게 돼야 되겠죠. 내가 그녀를 만났을 때는 과거니까 과거의 변호사인 것처럼 과거에 행동했었다. 근데 이런 게 안 붙고요. 이게 뭐, 이게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사실 아까 붙였던 거 못 붙입니다. 시제 일치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밖에 답이 안 됩니다. 얘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일단 IBC니까 가정법 과거 라인을 탈 수도 있고, 가정법 과거 완료 라인을 탈 수도 있는데요. 뭐 답이 하나밖에 없네요. 이건. 뭐라면 고민해볼만 해. 뭐도 있다면. 헤드 맷도 있다면 고민해볼만 하죠. 근데 얘는 이거밖에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언제 말한다? 현재 말한다. 나는 말은 언제 유감이다? 현재 유감이다. 언제 나의 새로운 네이버를 만나기를? 이웃을 만나기를? 현재 만나기를 현재 말하는데 현재 새로운 이웃이 생길 가능성이 0%다. 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새로운 이웃을 만나기를 바래. 근데 새로운 이웃은 전혀 안 생길 것 같아. I'm sorry that I can't meet. Can't meet, I'm sorry that I can't meet
My new neighbors. 이웃을 못 만나서 유감이다. 그래서 I wish 가정법 과거니까 직설법 현재. 자, 그 다음에 이런거 나왔습니다. 그럼 이번엔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 라인이죠. 게다가 이런 것도 나옵니다. 됐습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슨 시제가 돼야 돼? 국 찍어서 과거가 돼야 되죠. 내가 젊었을 때가 돼야 되겠죠. 이건 안 됩니다. 내가 젊었을 때 뭐 했기를. 그러니까 I wish 무슨 라인 탔고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 라인을 탔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중에서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중에서 이 화살표 그렸을 때 어디에 쿡 찍히는 거 과거에 어떤 시점에 쿡 찍히는 거니까 여기는 뭐 해야 돼? 직설법 과거가 돼야 되죠.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열심히 더 열심히 일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과거에 열심히 내가 젊었 과거인 내가 젊었을 때 이거 직설법으로 바꾸면 여기는 그대로 나옵니다. 직설법 현재로 바꾸면 나는 언제 유감이다? 현재 유감이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바뀝니다. 이 부분이 가정법이기 때문에 I'm sorry that I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여기다 not 집어넣고 무슨 시제로 땡겨오면 돼? 과거 시제로 땡겨오면 되니까 I didn't work hard when I was young. 내가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지금 후회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 시험이 한 달도 안 남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이 조금씩 더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은 감안해 주세요. 너는 뭐 학교 시험 일정 알려달라니까 뭐 알려주지도 않냐? 뭐 모른다는 말이 무슨 말인데? 전에 알려준 그대로란 얘기야? 아니면 변동이 있을 거라 그랬는데 그걸 안 알려준 거야? 뭐야? 뭐라고요? 연기가 확실히 된대? 그럼 그게 언젠지 안 나온 거야? 그래서 일단 지금 일단 도성준 기준으로는 30일 채 안 남았습니다. 28일인가 이렇게 남았어요. 27일이군요. 그래서 원래 분사 파트를 조금 남았는 거 해야 되는데요. 제가 오가를 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가하고 이렇게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어 파트 좀 하다가 끊겼었죠. 동사 파트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하다시입니다. 치우는 씹다. 그래서 추잉껌이라는 말이 있죠. 추잉껌. 그럼 추잉 할 때 추잉은 둘 중 뭐예요? 현재 분사입니까? 동명사입니까? 의미로 얘기하면 씹고 있는 껌입니까? 씹는 것을 위한 껌입니까? 씹기 위한 껌입니까? 추잉 껌 할 때 추잉은 뭐겠어요? 동명사겠죠. 러닝 머신 할 때 러닝처럼.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추잉 껌이란 말 뭐 처음 들어보나요? 그럴 수도 있겠네. 자, 그 다음에 graduate하고 graduation 서로 관계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graduate는 그냥 익히지 말고요. 얘는 자동사라는 거. 그 말은 뭐냐? 뭐뭐를 졸업하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자동사라는 얘기는 뒤에 어떤 것을 가지고 싶으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단 말이야? 전치사 도움이 필요하단 말이죠. arrive 같은 애란 말이에요. arrive. 엔터 같은 애가 아니고 리치 같은 애가 아니고 arrive 구미야, arrive in 구미야. 그러면 graduate from이죠. 됐습니까? graduate from으로 꼭 알아두세요. 뭐뭐를 졸업하다 할 때는 graduate high school이 아니고 graduate middle school이 아니고 graduate from middle school 해야 된다는 거. from이 있어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graduate from. 그 다음에 judge가 평가하다 판단합니다. 근데 명사로도 쓰이고요. 명사로서는 판사란 뜻입니다. 판사. 그럼 판사가 있으면 judge가 판사면 변호사는 뭐예요? lawyer죠. lawyer. 그렇죠? 그러면 검사는 prosecutor죠. 됐습니까? 관계된 단어들 알아주시고요. 변호사는 이미 알고 있죠. 변호사는
law가 법이고요. 여기다가 이거 붙이죠. lawyer, 변호사. 저지가 동사로 사용되는지 명사로 사용되는지는 문장 속에 들어가야 결정될 거고요. 그 다음에 practice, 연습하셔도 되고 연습도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뭐 연습하셔도 되고 연습도 되는데 여러분들 곧 만나게 될 건데 얘가 무슨 뜻도 있냐면 관습이란 뜻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이제 고등학교 때는 practice가 관습이란 뜻으로 등장하게 될 겁니다. That is our practice 이런데 그거 우리 연습이야 이러지 마시고요. 그거 우리 관습이야. 우리가 늘 하던 거야. 뭐 이런 뜻도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practice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드리는 건 practice는 누구처럼? want처럼, like처럼, enjoy처럼, try처럼이잖아. 이 얘기하는 거잖아. 누구처럼? enjoy처럼 뭐뭐 하는 것을 연습하다 할 때는 ing 형태만 목적으로 가질 수 있다. practice doing입니다. enjoy doing, practice doing, finish doing, avoid doing, deny doing. 됐습니까? 그래서 동명사만 목적으로 가진다. practice doing만 가능하다. 선생님, practice doing만 가능하다는 얘기는 what에 대한 데다 목적으로서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뭐 하기 위하여 테니스를 연습하다 이럴 땐 뒤에 to도 올 수 있어. I practice tennis to be healthy. 오, to be가 왜 왔지? to 왜 왔지? 이건 why에 대한 대답이지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스키 타는 것을 연습하다 이런 거 할 때 I practice skiing. 노래하는 것을 무엇을 연습하다 이럴 때 ing가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목적으로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선생님 want처럼 like처럼 이 말은 전부 다 what에 대한 대답 목적으로서의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prepare 준비하다죠. 그 다음에 수거입니다. a bit은 살짝 뭐 이런 뜻이고요. 같은 말은 영영풀이 열심히 한 사람들은 봤을 텐데 뭐랑 뭐가 있습니까? slightly 하고 a little 있죠. 그러니까 a little은 사실 a little water 할 때는 좀 다른 뜻입니다. 이때는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거 왔을 때 말고요. 그니까 it's cold a little 또는 it's a little cold 할 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쓰이는 a little은 약간 춥다. It's slightly cold. It's a bit cold. It's a little cold. 살짝, 약간. 그러니까 이제 요거보다 강도가 강해지면 얘보다 강해지면 뭘 쓰는 거예요 그때? 이런 거 쓰는 거죠 이런 거. 그쵸? 매우 춥다가 되는 거죠. It's very cold. It's so cold. 살짝 추우면 이런 거 쓴단 말이에요. 비교죠 비교. 됐습니까? 매우 춥다. 그 다음에 according to him이죠. according to, to가 전치사니까 여기 어떤 것이 오면 됩니다. 어떤 according to him, according to the researchers, 뭐 연구자들에 따르면 이런 거 할 때 쓰죠. 자, according to가 나오면 어떤 의도로 쓴다? 자신이 하는 말에 뭐를 높이기 위해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어떤 권위자가 오죠, 보통 여기에. scientist나 뭐 researcher나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됐습니까? 이런 얘기 왜 하느냐? 순서 뒤죽박죽 해놓기 문제에서 according to가 들어간 문장이 어디에 들어갈 거냐 이런 것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be worried about, 뭐, be anxious about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be anxious about, be worried about, be concerned about 영영풀이 봤으면 알겠죠. be concerned about 뭐뭐에 대해서 걱정하다. 그 다음에 by oneself는 같은 말이 뭐든가요? 언론이죠, 언론. 그렇습니까? 혼자서. 그럼 이거 했으면, for oneself는 뭐든가요? for oneself의 뜻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니까 이건 뭐였나요? without others' help죠. 타인의 도움 없이. 이건 남의 도움 없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of 뭐 itself 많이 쓰이는데요. 어떤 사물만 쓰이기 때문에 이거 of itself는 뭐든가요? 오토매티컬리죠. 저절로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하냐? 제기 대명사가 들어간 수거들입니다. by oneself는 다른 사람 없이 뭐 언론 또는 without other people 입니다. by oneself. others help 가 아니고 without other people alone by oneself. for oneself 는 남의 도움 받지 않고
of oneself는 저절로 The door opened of itself 하겠죠. 뭐 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런 거. 그 다음에 chances are that chances are that이 들어간 표현은 chances are that이 들어간 표현은 해석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쓰는 거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일 비가 내릴 거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chances are that 뒤에 완벽한 문장이 올 거고요. 그래서 뭐를 얘기할 때 가능성을 얘기할 때 쓰는 거고요.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은 간단한 표현으로 바꾸면 뭡니까? 이거죠 뭐. 됐습니까?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느낌이다. 됐습니까? chances are that은 아마 뭐뭐일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나는 비가 내릴 거로 확신한다는 강력한 추측이죠. 그럼 여기 어떻게 바꾸면 되냐? 뭐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바꿨을 수 있냐? 뭐뭐임에 틀림없다는 조동사 가질 수 있는데 이게 해야만 한다 말고 뭐뭐임에 틀림없다는 뜻도 있었죠? 됐습니까? 내가 무슨 얘기하고 싶냐? 자, 확 이건 긍정적 확신의 추측일 땐 이런 표현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근데 일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할 때는 이런 것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고등학교 가면 많이 배우게 될 표현이 이런 표현도 많이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Be likely to do 랍니다. Be likely to do 뭐뭐 할 것 같다. 뭐뭐 할 것 같다. 됐습니까? It is likely to rain tomorrow.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같은 얘기를 할 때 뭐 똑같진 않지만 약간씩 느낌이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어떤 추측 뭐 일 것 같기도 그럴 것 같기도 아닐 것 같기도 해 이런 얘기할 때 be likely to, chances are that 주어 동사 이런 것들로 표현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clear를 제발 깨끗한 맑은 이런 뜻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됐습니까? 자, 나 같은 설명충이 막 설명한 다음에 끝에 am I clear? 하면 이거 뭔 소리예요? 내 말 알아듣겠어? 이 뜻입니다. 나 깨끗하냐라고 물어본 게 아니고요. clear가 여러 가지 뜻인데 여기서는 clear one's mind. 그러니까 뭔가 이제 뭐 좀 막 쓸데없는 거 싹 치워버린다 이런 뜻으로 쓰인 거죠. 마음을 정돈하다. come over to. 뭐 over가 오면 그러니까 come to 해도 돼. 그냥 come to. come to 해도 되는데 over가 너무 어떤 느낌? 뭐 이런 느낌. 이런 느낌. 그래서 뭐 들리는 거. come over to. 그 다음에 이거 do me a favor라는 표현을 많이 쓰이죠. do me a favor 또는 뭐 상대방에게 do me a favor는 명령문으로 상대방한테 부탁하는 거니까 뭐 4종 세트 can you do me a favor, will you do me a favor, could you do me a favor, would you do me a favor.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do a b, give a b 하고 똑같습니다. give a b가 a에게 b를 주다면 do a b는 a에게 b를 해주다인데요 favor의 뜻을 호의라고 하는데 호의라는 말이 좀 어려운 모양인데 상대방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해주는 좋은 행동을 favor라 합니다. 나한테 뭐 좀 해달라고 쓸 때 쓰는 거 do me a favor 내 부탁 좀 들어줘 do me a favor 됐습니까? 그 다음에 reservation은 아까 같은 말 가르쳐줬죠? reservation 같은 말이 뭐니까? booking이니까 make a reservation 하고 같은 말은 book이겠죠. 됐습니까? 예약하다 book 또는 make a reservation. 됐습니까? 그 다음에 make a friends에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친구가 되려면 최소한 몇 명이 있어야지 친구 사이가 돼? 응? 나 혼자 있는데 친구입니까? 내가 누군가의 친구인가요? 그래서 반드시 무슨 형태 써야 된다? 복수 형태 써야 된다. 그러면 악수하다는 똑같죠.
악수할 때 손을 흔들죠. shake hands 이런 거. 이걸 보고 상호 복수라는 문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수 명사를 써야 할 수거가 있는데 악수하다 shake hands, make friends, 뭐 선물 교환하다 exchange presents. 교환하려면 선물 최소 몇 개 있어야 돼? 두 개는 있어야 되겠죠. exchange presents, shake hands 이런 것들 복수형으로 명사를 꼭 써야 하는 수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put too much pressure on, don't put too much pressure on me 하겠죠. too much 이런 거 들어간 표정이 어때요? too much한 표정이 이렇죠. 됐습니까? 너무란 뜻은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됐습니까? 왜 stand tall? 자 이걸 보고 이제 tall이 당당한이란 뜻도 있습니다. 키 큰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됐습니까? 우뚝선이란 뜻이 있기 때문에 우뚝선, 키 큰, 우뚝선, 그러니까 뜻이 이렇게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뜻이 번집니다. 단어가 톨이 키 크냐? 어, 키 크면 어그도 있으면 어 좀 어 뭔가 좀 잘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뚝 서 있으니까 당당한이란 뜻도 있는 겁니다. stand tall. 그다음에 stop by는 come over to 하고 비슷한 뜻이죠. step by, stop by, step by, 뭐 stop by 또는 step by 같은 뜻입니다. step도 근데 동사로 step이 명사로서는 단계, 발걸음이란 뜻이지만 동사로서는 뭐 발걸음을 하다 이런 뜻이니까 들르다, step by, stop by, come over to. 그 다음에 이제 what if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what if. 그래서 what if도 어떻게 쓸 수도 있고 어떻게 쓸 수도 있냐 하면은 이렇게도 쓰이고요. 이렇게도 쓰여요. 됐습니까? 얘랑 얘랑 평소 같으면 싸우겠죠. 근데 얘 때문에 안 싸워요. 얘를 보고는 발로하고 끝에다 뭐라고 할 거고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그럼 얘는 얘 생긴 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럼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얘는 가정부 과거 완료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 비가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어느 한쪽이 0%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조건문입니다. 내일 만약에 비가 내리면 어쩌지? 이런 뜻입니다. 비가 내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비가 내리면 어쩌지?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뭔 뜻이냐, 지금 비가 내려 안 내려, 안 내리는데 만약 지금 비가 내린다면 이런 뜻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건 뭔 뜻이냐, 과거에, 이거 과거를 나타낸 말이죠. 가정법 과거니까 내가 과거에 너를 만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뭐뭐라면 어쩔래, what if입니다. 뭐뭐라면 어쩔래. 근데 가능성 있는 어쩔래도 있고요 가능성 없는 어쩔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얘하고 얘하고 원래 안 어울리죠. 얘는 미래인데 얘는 현재다. 왜? 이거 조건물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며. 보장머리 없이 will 넣지 마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렇게 선으로 끄어서 나뉩니다. 됐습니까? 전혀 다른 얘기야. 이거는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는데 내린다면 어쩔 건데고요. 지금 비가 안 내리는데 만약 지금 뭐 내린다면 뭐 어떻게 될까? 뭐 지금 뭐 내가 뭐 고등학교 3학년이라면 어떨까, 뭐 이런 얘기할 때 what if I were 뭐 in on the third grade in high school now 뭐 이런 거, 그런 거 할 때는 내가 지금 고3이 아닌데 지금 고3이라면 뭐 어떻게 될까, 뭐뭐라면 어떨까 라는 얘기할 때 어쨌든 이거든 기본적으로 만약 뭐뭐라면 어쩌지 라는 얘기할 때 쓰는 거다. 그러니까 슬슬 가정법 하려고 시동 걸고 있죠. 됐습니까? 여기서는 본격적인 가정법을 다루진 않지만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어에 대해서 조금 더 파보면요, 일단 감정관리 무슨 시들, 어떤 시들입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연결하면 이제 worried하고 anxious하고는 이제 딱 붙으면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약간 흐릿하게 붙어있는 애가 뭐 요런 애가 좀 흐릿하게 같이 붙어있죠. 그 다음에 여기 빠진 단어 중에 C로 시작하는 뭐가 있었습니까? Concerned 이런 단어도 있죠. Be concerned about, be worried about, be anxious about 뭐뭐에 대해서 걱정하다는 얘기할 때 쓰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비슷한 감정을 나타내는 말들을 모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 됐습니까? Worried, anxious, concerned. 얘들은 뭐 거의 동의어라고 보면 되고요. Worried, concerned, anxious는 거의 동의어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nervous하고 이제 뭐 anxious하고 또 딱 붙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느낌의 단어들, 어떤 비슷한 표정이 지어지는 단어들을 모을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relieved는 저 relieved라는 단어가 등장하려고 그러면 글 전체에 relieved를 넣으려고 그러면 relieved 앞에 위기 상황이 쭉 나오겠죠. 그렇죠? 뭐 뭔가 막 뭐 으스스한 분위기나 뭔가 뭐 상어가 나타났다라든지 뭐 이런 거 쭉 나오다가 이제 뭐 누군가 구해주러 오면 그때 그 다음부터는 relieved라는 단어가 나오겠죠. 보통 모의고사에서 20번 뭐 19번 이런 문제들이 이런 어휘를 많이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글을 읽고 이 사람의 감정이 어떤 상태 뭐 어떤 감정에서 어떤 감정으로 변하는지를 고르라는 문제에서 이 자체 뭐 anxious가 뭔 뜻인지 모르면, relieved가 뭔 뜻인지 모르면, concerned가 무슨 뜻인지 모르면 답을 쓸 수가 없겠죠. 이런 단어들을 많이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confident. 뭐 confident는 confidence란 단어도 알아둬야 되겠죠. confidence는 품사가 뭐고 명사니까 자신감이겠죠. 그 excited. 뭐 사람은 ed형이고 사람이 아닌 건 ing형이죠. exciting 무비를 보고 I am excited. 뭐 반대말은 뭐 bored 이런 단어가 있죠. bored 같은 것도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죠. 됐습니까? bored. 뭐 비슷한 말은 interested 같은 게 있고요. 비슷한 말은 interested, 반대말은 뭐 bored라든지 뭐 dull 이런 것도 지루해하는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사였는데 뭘 붙이면 형용사가 된다 이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있으면 명사인데 얘를 갖다 붙이니까 형용사 됐네 입니다. profession 뭐예요? profession 직업이죠? 근데 이런 거 붙으니까 직업적인이 됐죠. 전문적인 profession 직업, profession job, 뭐 vocation 비슷한 단어인데 전부 직업이야. 근데 professional 하면 이런 게 붙으니까 아 형용사네. 그러니까 national 같은 단어도 있죠. national이 뭐예요? 국가의, 국립의 라는 뜻이죠. 뭐 이런 거 붙었잖아. nation 하면 국가죠. 됐습니까? nation 국가, national 국가의, profession 직업, professional 직업적인. 그래서 al 이런 거 붙으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person 다 아는 단어죠. 사람인데 personal 하니까 개인적인. 뭐 우리가 PC 한데 personal computer의 줄임말이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 그다음에 tradition 하면 전통이었는데 traditional 하니까 전통적인 됐고요. magic 마법인데 계속 AL이 붙어서 뭐 all, null, call 이런 거 안 되니까 형용사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FUL 붙는 것들. 뭐 stressful. 그러면 stressful의 반대말은 뭐겠어요? stressless겠죠. 스트레스가 없는. careful의 반대말 careless죠. 부주의한. successful의 반대말은 successless일까요? 그런 건 없고요. failed겠죠. 유스풀의 반대말은 useless죠. useless. 보통 풀 붙는 말이 리스 붙어서 반대말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요. stressful, careful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successful 했으면 동사형도 알아둬야 되죠. 동사형은 뭐였더라? succeed였죠.
근데 선생님이 예방접종으로 뭘 얘기한 적 있냐, 석세드가 무슨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성공하다 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무슨 뜻도 있다, 계승하다, 뒤를 잇다 란 뜻이 있습니다. 뒤를 잇다. 그러니까 무슨 뜻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다라는 뜻의 succeed의 형용사형은 successful이지만 계승하다라는 뜻의 succeed의 형용사형은 successive입니다. successive, 뒤를 잇는. 'Who was the successive president of 박정희? Who was the successful 말고요. Who was the successive? Who was the successive president of 박정희? 전두환이죠, 뭐. 됐습니까? 박정희 다음 전두환이죠. 여러분 잘 모르나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come back to 뭐 누구에게 돌아오는 건 뭐 별 거 없습니다. come back 같은 말은 뭐예요? return이죠. return to, come back to. you have to stay home until I come back. 넌 집에 있어야 한다. until I come back. 그럼 until I come back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내가 돌아올게. 돌아올 때까지 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을래?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거? Until when do I have to stay home 이겠죠? 그쵸? 언제까지가 뭐라고? Until when이죠? when 들어있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 여기다 절대로 이런 거 넣지 말아라. 됐습니까? 오케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에 버르장머리 없이 뭐 넣지 말라고? 시간의 부사절에 버르장머리 없이 will 넣지 마라. 됐습니까? 내가 돌아오는 거 무슨 시제야? 미래 시제인데 여기 will 넣으면 안 된단 말이야.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when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when do I have to stay home? 언제까지 집에 있어야 돼요? until I come back. 내가 돌아올 때까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y don't you는 상대방에게 뭔가를 충고하거나 제안할 때 쓰는 거죠. why don't you come over to my house after school? 방과 후에 뭐 how about coming over to 뭐 이런 거 있었죠. 그 다음에 이거 선생님 되게 안 외워졌었어 나는 학창시절. 여러분들은 뭐 잘 외우죠? come up with. come up with 뒤에 뭐 어떤 뭐 invention 같은 게 옵니다. come up with. 또는 new idea 같은 게 옵니다. come up with 뒤에는 new idea나 새로운 invention에 대한 단어가 나옵니다. come up with the 뭐 Steve Jobs came up with the smartphone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뭔가를 처음으로 뭐 create 같은 그런 create로 바꿔 쓸 수도 없지만 그런 느낌의 단어입니다. 없던 것을 생각해내는 거, 떠올리다. They finally came up with a solution. 해결책을 생각해냈단 말이죠. To the problem, 그 문제에 대한. 오케이, 그래서 팝퀴즈 소화할 시간이 필요한가요? 그럼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그렇죠.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소화하시고요. 안 틀리게 해보세요. 자, 다음은 expressions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오늘 좀 더 해야 되는데 숙제였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